이 조합 파트는 별도로 함재가 축제되는데요. 그 내용이 227쪽부터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 230페이지 대윤까지. 230페이지 6번 대윤까지가 한 묶음이니까 묶어서 좀 종합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은 그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일 때만 이게 등장합니다. 환지 방식일 때 이 조합을 만들고요. 수용 상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지 방식을 좋아하는 도시개발구역일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하는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을 하는데 이 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시행자. 환지 방식을 좋아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성립을 시키는가? 설립 절차에. 먼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설립인가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합 설립하자라고 법률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그 행위가 유효토로 하려면 지정권자님한테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 인가 받아야 조합 설립인가 유효하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인가를 먼저 신청합니다. 가장 먼저 설립인가 신청하고 인가 신청해서 만약 설립인가 나왔다면 바로 조합은 성립된 게 아니고 조합 설립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될 뿐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대표자가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개사체에 법 인격이 부여되어서 권리 주체 일종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됩니다. 그래 이 조합이 성립되려면 무엇까지 꼭 해야 조합은 성립되는가?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걸 꼭 알으시고 그래 이때 조합 설립 인가는 바로 동의서를 처음부터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인가 신청이 있을 때 인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인가를 신청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가로 1번은 통째로 좀 봐두세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과 안에 있는 토지소자 몇 명 이상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인가 신청은 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7명 이 수치는 알아주셔야 돼요. 7명 이상이 우리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약관인 정관 만들어서 첨부하고 정관 그리고 또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인가를 시작합니다. 이때 인가는 누가 늘리냐 지정권자 되는데 지정권자 되어서 신청해서 돼야 돼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면 토지수자 몇 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가야 된가? 7명. 이 수치 꼭 암기하고, 누구한테 가는가? 지정권자한테 가야 된다. 설립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게 됐다면 변경인가 또 받아야 되는데,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정관, 그 조합원에게 알리는 공급방 변경 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건 변경 신고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2번 중요한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는가? 동의서는 이 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란 말 중에 동시권이다. 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에 동의받으면인가? 2분의 3. 와 이거 갖고 하시고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때 동의자 수 계산 보면 박스 왔다. 아까 했던 것하고 비슷해요. 1번 도시발굴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제 면적이 있다면 포함한다 지한다? 포함한다. 봐주시고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동의받는 순서에 그게 동의받는 순서는 국공지를 제한 사유지를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미달되면 국공이 가진한테 가서 받는다. 아까 했죠? 2번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소유권을 공유로 가지고 있다면 공유자를 각각 토지소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소로 간주해 준대.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는 구분 소유권이 있었을 때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로 한 명 한 명 인정해 준다. 이거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내려가서 보면 4번 토지소유자는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이때 그 철회했다면 그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의 지혜를 해줘야 된다는 것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 조합설 민가의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이 토지를 승계 취득한 자가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면 그 자는 동의자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2번 이 조합은 아까 무엇을 하게 되면 조합은 성립되는가? 등기. 그래 등기를 꼭 해야 성립한다는 거 꼭 아십시오. 2번 중요해요. 등기하면 조합은 법이 되는데 조합설 민가를 받은 대표자가 인가 받은 앞도 30일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 가서 등기를 하여하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성립이란 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립되면 이 조합은 법인으로서 권리주체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신계로서 모든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경우 이 도시발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중요한가? 사단법입니다. 이거 체크. 재단법을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이제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 합시다.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 했는데 조합원은 누가 되냐 이게 중요해. 이제 조합원 자격 자 조합원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여기 아까 이게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동의를 한 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을 건데 동의했든 반대했든 불만하고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으로 다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이 아니고 토지 소유만 모두 다 조합이 된다. 3번 1번이 그거니까 3번 1번을 잘 이해두셔야 돼. 도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도시개발계획에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다. 이때 토지 소유자로서 이제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으로서 권리하고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들은 어떤 의무를 또 어떤 의무를 어떤 권리를 행사하느냐? 의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기 조합을 운영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경비를 내야 돼요. 경비 돈 내는 것이 의무고요. 그리고 권리는 조합 안건을 의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예요. 이때 의결권과 관해서 기억 봅시다. 기억이 권리고요. 니은이 의무인데요. 자, 기억 보면, 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게 중요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찾나요? 이걸 봐봐요. 여기 땅 소유자가 A예요. B예요. 그때 여기 토지 소유자인 A가 됐던 토지 소유자인 B가 됐던 이네들은 무조건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성립되면 이때 조합 안건을 의결하는 의결권을 각각 행사하게 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각각 차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보유 토지 면적에 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각각 행사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봐두세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각각 행사한다. 조합원들은 다만 공유 토지는
여기 봐봐. 여기 땅은 단독소유니까 A가 의결권 하나 행사해요. B도 단독소유권자니까 의결권 하나 행사해. 근데 이 땅은 바로 C 3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합시다.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들 각각 하나씩 의결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그래서 공유자 3명 있다면 3명 중 2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한 명만 대표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를 대표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봐봐.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집합건물이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자 구분소유자들이 9명이 있다 합시다. 9명은 구분소유자인데 이네들 땅에 대한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구분소유자는 각각 한 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하나씩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그리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의무입니다. 그때 이 경비를 부담시킬 때 3번 봐봐. 조합원은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기에 야 돈 내라라고 조합 측에서 내라고 부가 징수했다면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거 연체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연체를 부담시키는데 그것마저 안 됐다 리을. 그러면 조합은 자기들이 강제 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장인 특시사 시장수석장 위탁해요. 위탁받은 그네들이 강제 징수를 해다 주는데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 금액을 위탁수로 다시 반환 지급했는데 4% 기하세요. 어느 쪽에 넘어오셔서 4번 1번 이 조합은 임원을 꼭 둔다. 필수적이다. 이건 기본이요.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말해. 조합장 이사 감사 박스 안에 있죠. 얘네들을 임원한데 임원은 꼭 둬야 한다. 그럼 임원은 바로 어떤 자 중에서 뽑느냐. 조합장 이사 감사 누구 중에서 뽑느냐. 임원 중에서 뽑아. 2번 여기 봐봐. 아, 임원 미안. 임원은 자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갈 때 임원을 꼭 두는데 임원은 조합장 그 다음에 이사 감사를 말해. 이것을 반드시 둬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필수로 둬요. 그래 이때 조합장에서 감사는 누구 중에서 어떻게 선임하냐. 조합원 중에서 뽑아. 조합원 누구 중에서 뽑는다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아 이렇게. 조합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됐죠. 토지 소유자 중에서 임원을 뽑아요. 이해 돼요. 근데 이 조합원 중에는 아까 여기 봐봐. C 3형제가 공유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3형제는 땅에 대한 지분자니까 소유자니까 조합원을 지는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었지 아까. 그렇죠? 의결권을 저 3반한테 줬다. 이 형이 이자고 동생들이다. 그러면 동생들은 의결권 포기하고 바로 형님한테 줬다면 형님만 의결권 있는 조합원인데 이자만 조합원으로 나갈 수 있어. 임원으로 나갈 수 있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 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열어. 그래 조합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이 임원들을 선임합니다. 그래 총회에서 선임하지 조합의 총회 권한 대원에서는 뽑을 수 없어요. 대원에서는 이자들을 선임할 수 없고 반드시 어디에서 뽑아야 되냐. 총회에서 선임을 한다. 뽑는다 이렇게 하셔. 자, 다시 한번 조합 임원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면 조합임원은 어떻게 선임하냐 뽑느냐. 뽑는다 이걸 선임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선임. 이 정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 선임은 어떻게 선임하느냐. 반드시 뭐에 알아가지고 총회를 해서 누구 중에서 토지 소유자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고 해서 봐봐요. 아까 저 큰형님이한테 의결권 줘서 동생들이 동생들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큰형님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에요. 그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원 다 해먹을 수 있냐 해먹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 큰형님이 의결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가 3살이다 3살. 3살이면 임원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생들 한 살 또 6개월 된 동생들이다. 형이 왔는데 3살 먹었다. 그러면 그는 미성년자인데 그네에게 임원을 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격사유자가 있어. 결격사유자가 뭐가 있다고요. 결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법에서 막아놓고 있어. 약적으로 미금 안팎이 있거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금고유상어 실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변제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금고유상어 형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얘네들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임원은 결격사유라고 그래. 임원에서 결격사유를 알아주세요. 그 내용이 밑에 세 번째 네모 있죠.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면서 바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장인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결격사유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볼까. 직무를 보면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요, 조합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총회 대원의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조합사는 분장 처리합니다. 감사는 회계를 감사합니다. 리얼은 중요합니다. 박사 리얼.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동그라미 3번. 임원은 겸직이 금지됐다. 내가 조합장인데 내가 이사도 감사도 다 해볼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겸직 금지. 그거 받으시 3번.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그 다음날 당연히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6번이 나올 겁니다. 대원회. 이 대원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총의 권한을 대행해 나가도록 둘 수가 있는가? 50명. 둘 수 있다지 꼭 둬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 인위적이다. 50명 둘 수 있다.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50명 이상 할 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보면 대원회는 총의 권한을 대행해서 여러 가지 양건을 의결하는데, 다만 총의 의결 중 다음 사항은 총회만 행사할 수 있고 대원은 대응할 수 없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세요. 이것은 기업부터 미용까지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어요.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정관 변경 문제, 개발계획 변경 경매안상 빼고, 환지계획 작성 문제 경매안상 빼고, 이사감사 조합장 선임 문제, 조합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이것들은 어디에서만 통과시켜야 된다? 총회에서만. 다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보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은 총회 가지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총회에서 의결한 것이 1번이 쭉 있죠. 그 중에 1번 줄 거 봐. 정관 변경, 2번 개발 계획만 딱 줄 것이고, 끝에 수립 및 변경 줄 것이고, 그리고 6번 줄 것이고, 환지 계획 작성. 그 다음에 9번 조합임원 선임 줄 거예요. 10번 조합의 합병과 해산 줄 거예요. 이제 금방 밑줄 친 것은 어디서만 통과시켜야 되냐? 총회. 나머지는 대원에서 대행해서 할 수도 있다 했으나 나머지는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는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되는 사항을 꼭 알았어요.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233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하나 봐주세요. 행정심판 찾았나요? 233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보면 233 제일 위에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한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시행자에 따라 하죠. 시행자 233페이지 제일 위에 시행자는 행정청임 그렇게 쓰나. 그때 시행자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이 법에 따라 행정청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있다 했다고 하면서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한테 제기라?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따라 죽어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대표로 조합. 대표로 누가 있다고? 조합 등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행정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행정청이라고 그랬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프린트물에 다 제가 써드렸잖아요. 그리고 프린트물을 좀 잘 정리하고 오시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조합인,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자가 행정청에 한 시행자가 제기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있는데 어때요? 라고 했어. 아까 지정권자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 실시계 1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했다면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권자 누구냐? 지정권자다. 그래, 지정권자가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인가 안 받고 실식에 고시하고 사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로 4번 보십시오. 시행자가 실식 인가를 받으는 경우 바로 실식 인가 신청서에 따라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 제출하는데, 다만 국장, 특별, 자치도사, 대도시장인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겠죠. 이건 놔놓고 이렇게 이제 인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5번은 좀 중요해서 받으세요. 5번. 5번은 중요한데, 5번 보면은 지정권자가 실시액을 자기가 시행으로서 작성하거나 지정권자 인가권자로서 인가 신청받아서 인가를 하고자 하는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이면 미리 누구 의견을 꼭 들어야 되냐?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이면,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누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는가? 관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구수 구청,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구수 구청장이다. 이걸 짝짓해서 알아주십시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이면 미리 시장구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국토교통부장이 꼬마도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중간 대장,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대도시장을 대한 시장수 구청의 의견을 대한 이게 짝치 좀 해주셔라. 그 말. 다음은 통과되고, 2번의 1번 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의제에서, 자,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 체크해. 실시계 따라 줄까봐.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 할 때 실시계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땄어. 지구단위계획 포함됨.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음. 가로 2번, 가로 1번 지금. 실시계 고시 효과에서 가로 1번 보고 있어.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 할 때 실시계획을 그따 줄 거예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찾았나요? 실시계 따라 줄 것이고 써.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속에는? 지구단위.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지정권자가 실시계 인가고시 작성고시를 했다. 고시. 그러면 이 계획서는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고시하면. 그리고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게. 2년 안 들어가면 아까 시행자 평가에도 할 말 없다고 했죠. 그때 이때 지구단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최종 결정고시하려면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하냐?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 뭐요? 도시군관. 우리가 국토교법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도시군관으로 결정한 내용 용용용 기사집 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그것도 도시군관으로 결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 수립하여 결정고시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군관으로 결정고시합니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할 때 지구단위를 포함해서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인가신청해서 인가고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정권자 아까 했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했죠. 그네들에게 이렇게 고시를 받아내면 이것도 도시군관리 위반해서 결정고시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있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에 있는 걸 관여돼.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되어버린다. 즉
즉 이 지구단위 계획도 확정 고시성 간주된다 그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도 확정 고시성 간주돼요. 그 내용을 잘 체크해 두셔야겠어. 무엇을 고시하면 바로 그 셋째 줄 도시 군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성으로 간주된가? 실시계.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군관리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군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에 성분다. 도시 군관리 계획이 그따 줄 거 봐요. 도시 군관리 계획이 그따 줄 거 같은 말로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게 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된다. 이 경우 종전의 도시 군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 이번에 고시되는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번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 본다. 그것도 체크해요. 그래 이번에 고시된 내용, 이번에 고시된 이 내용이 이 사업장에서는 그 신법하고 똑같아. 종전에 여기에 결정되어 있었던 내용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종전에 결정된 사항도 있었을 건데 이번엔 고시된 내용이 법으로 말하면 신법이요, 종전에서 구법이요.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신법 우선을 지키고 정되니까 바로 이번에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로 간주를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고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면은 238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아까 했죠. 1번 읽어두시라고 그랬죠. 박스 꼭 보시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241쪽이 나오죠. 자 제5절 이제 실시계 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시행방식이 시용상방식이라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1번 1번 조합을 제한 시행자. 조합은 수용방식일 때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시행자라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음으로써 이미 수용권은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이때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든 조합된 민간사업 시행자든 시행자라면 수용방식일 때 그 사업장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민간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하긴 하는데 추가로 법에서 요구하는 도움 요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이 허용되죠. 2번이 그건데요. 민간 지정 시행자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에 들어갈 수 있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그 말 중에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누구에게만 이걸 요구한다고요? 민간 사업 시행. 그래서 옆에다 써 받아야 한다. 옆에다가 국지전공인 써봐. 국지전공인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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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토지소유 동의 없이 이와 같은 토지소유 동의 없이 수용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생활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누구는 이런 동의 필요 없는가? 국지전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입기관, 그리고 지방사 이런 애들. 아까 국지전공이라고 그랬죠. 그런 애들은 수용할 때 이런 토지소유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수용 가능합니다. 가로 3번.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이 공치법이기 때문에 공치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에 그 특별 규정을 적용하고 나면은 공치법을 준용하면 됩니다. 2번이 중요하죠. 공치법에 하면 수용권을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해 나갈 때 사업인정 및 고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등록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특례가 있느냐? 세부분 고시. 그게 중요. 2번. 도시개발법들은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것 다 치고요.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강조된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도 인정됩니다. 공치법은
재결 신청 기간을 사업인정부터 1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에 수정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해도 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는 다 무슨 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느냐? 공치법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2번 넘어가서 보면 토지상환채권이 나와있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별도로 한 문제감이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수문한테 봤죠. 지난 수문한테 봤지만 또 오신 분들도 계시니 새로. 자, 이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장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할 때 수용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장 안에서 도시개발사업할 때의 시행방식 수용사업방식이다. 그랬을 때 이 시행자가 발행해서 주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법에만 나오느냐? 도시개발법.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만 나오느냐? 수용상방식.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가. 시행자가. 시행자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다. 시행자가. 그때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어떨 때 발행이 가능하냐? 발행 요건. 자, 이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땅, 수용 상방식 정되는 이 지역에 있는 땅, 바로 시행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때 넘겨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게 토지 소유자 등을 만나서 협의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협의 양도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협의 양도 받아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협의 양도 받을 때에요. 땅값을 주는 거죠. 매수 대금을. 매수 대금을 줍니다. 그 자들하고 바로 협의해서 돈 주죠. 그리고 소유권 넘겨받아요. 그리고 만약 협의 양도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제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자 의사에 반해서 법에 근거하여 수용권 아까 이미 발동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을 대상하는 토지 세무고시에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이미 발동되어 있으니까 보상금만 처리하고 보상을 안 받으면 수용권 넘어가 간주해버리죠. 이때 협의 매수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행자가 야 AD 땅 지금 3억 정도 되는데 3억 이거 현금 매수대금 받고 나갈래?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매수대금 1억 5천만 일단 받아가고 1억 5천의 상당한 우리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건물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봐서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증서를 주는데 그걸 토지상환채권합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주는 시행자 또 받아가는 이 A라는 토지소유자는 서로 좋은 거예요. 시행자는 3억이라는 매수대금을 다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1억 5천만 준비하고 1억 5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들었었고요. 보상은 돈을. 그 다음에 이 A라는 원 땅 주인은 3억 다 받고 나가면 현금은 챙기지만 여기가 세종시 건설지역이다. 세종시 건설지역으로서 땅값 받고 나갔는데 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원래 넘겨줄 때는 천정부터였건만 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땅 하나 구입하러 왔는데 한 300 정도 하나 살려고 하니까 4억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땅 주인 1억 5천만 일단 매수금을 받아가고 1억 5천에 상당선 이렇게 다음에 시행자 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주겠다면 이걸 받아가는 훨씬 낫단 말이야. 그래서 양자보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 처리된 것이 토지상환채권입니다. 그래 이 토지상환채권은 발행 요건은 바로 오직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시행자 강제로 발행해 줄 수 없고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원할 때만 발행해 줄 수 있으며 매수금 전부 안 되고 일부적으로 바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줄 때 채권으로서 주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다. 이거 그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원할 때만 준다. 일부적으로만 준다. 그거 두 가지 읽고 받으시고 오직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 시행자가 아니면 이 구역을 지었던 지정권이라도 이건 발행 못한다. 이거 다시 하면 나왔던 것이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누구만 발행할 수 있냐? 시행자만.
이렇게. 이때 시행자는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었고 아까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었죠. 조합 빼버리고 조합을 빼고 민간사업 시행자. 조합은 아예 시행자 될 수 없어. 수용방식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봐.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걸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지급보증. 공법에서 보증이 나오면은 보증 발행 필요 없다. 발행할 수 있어. 그래, 공법에서 보증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서 민간인에게만. 생각나요? 국지연공에는 절대 공적주체에는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 가능하다. 그런데 민간사업 시행자는 사업하다 부도 나고 파산 나버리면 복잡해지니까 이 친구는 꼭 지급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 가능하다. 금융위가라든가 바로 보험회사 같은 친구한테 가서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차이죠. 알죠? 그리고 체크돼.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할 때 이 발행할 수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시행자로서 발행할 때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돼. 승인.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이 구역을 지정했고 이 시행자를 지정했던 보냈던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다? 승인을? 지정권자. 근데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는다. 이해돼요? 그 다음 이제 이 발행을 하게 될 때 자 발행 규모에 제한을 가고 있어요. 발행 규모. 여기 봐봐. 이 원주민한테 다 개발을 줘버렸다. 그러면 한 지방청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바로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냐? 2분의 1 초과 금지.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갈 때 발행 방법. 발행 방법은 A에게 발행했다 시행자 그러면 A의 이름을 꼭 증권에 써서 채권 증서를 줍니다. 이걸 기명증권이라고 그래. 이름명 기록 채권 줬다 증권 줬다 이걸 기명증권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증권만 되지 이름 안 쓰고 증권으로 무기명증권 절대 안 된다. 기명증권만 된다. 다른 증권 절대 안 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발행하는 시행자는 지네들 사무실에다가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구비해서 가지고 있어요. 원부. 토지상환채권 원부. 원창. 그래서 성명 누구한테 발행했다.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줬다. 이거. 그래야 다음에 이 증권 가져오면 대주해서 권리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이때 이 기명증권으로 발행되는 이 채권 법적으로 A에게 줬다면 시행자가 A는 이 증권을 다른 사람한테 예? 뭐 B한테 저 갑동이한테 이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에. 그래서 이거 원래 1억 5천짜리 증서인데 이 갑동이가 욕심내 가지고 내가 저 세종시 건설공사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분양받아서 내가 알아서 집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뭐 공짜로 주든 둘이 뭐 친하면 공짜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죠. 뭐 A가 그 갑하고 애인 관계다. 그러면 공짜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결혼할 사이다. 총각이고 처녀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공짜로. 아니 이 친구가요 1억 5천 야 2억에 팔아라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때 명의를 연결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전이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는데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알았어요? 자, 이 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중요해. 이때 이전을 하면 봐보세요. 갑동이가 넘겨받았다. 취득자라는데 취득자는 다음에 야 내가 이 권리자의 진정 권리자다 라고 이 발행자인 시행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하고 제3자한테 내가 진정 권리자라고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명예변경을 확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명예변경은 취득자가 이 시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부의 성명과 주소는 자기의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기재해놓고 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놔야만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지. 양쪽 어느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대항력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상환채권은 자 아까 1억 5천짜리 받아갔지만 이 공사가 한 10년 걸려버렸다. 10년 만에 사업 끝나고 나서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을 줄 때에
1억 5천만 계산했으면 되겠어? 이자까지 계산해 줘야 되겠어요. 이자까지. 그래서 이율은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이율은 이율은 누가 정할까요? 발행자가 정한다. 자, 이 정도를 쫙 알고 계시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권리증권이거든. 권리거든. 권리증서. 권리증권이니까 권리증권이니까 이 권리증권은 민법상 질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 질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이 A라는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밖에 없어. 이 증권 이거 하나가 1억 5천짜리 이거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 죽겠는데 돈 빌려달라니까 아무도 못 믿겠다고 해서 안 줘버리네요. 돈 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더니 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 나 믿지 못하면 이 증서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천만 나한테 빌려줘라. 그리고 네가 참여하고 내가 변제금까지 못 가면 네가 알아서 상환 받아가 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권리증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요. 그때 권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여기다 쓰고 여기다도 가서 쓰면 돼요. 기록해 놓으면 돼. 그리고 변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 못하면 이 친구가 이 증권 가지고 권리 행사해서 아까 천만 원 자기가 변제한 것 하고 이자까지 하고 빼버리고 나머지만 계산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아무튼 이 토지상환채권은 권리증권 일종이니까 질권을 목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 토지상환채권은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문제라면 풀 수가 있다. 나옵니까? 나오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쭉 좀 자세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름씨 넘어오셔서 바로 선수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수금이 뭐냐면은 미리 받아 쓰는 돈을 말해. 뭐라 한다고? 미리 받아 쓰는 돈. 여기 봐봐. 이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여기 잘 봐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이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등장하는 용어다 이렇게 하시고 선수금은 이자가 미리 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 수용산 방식. 수용산 방식으로 사업할 때 엄청난 돈 들어가겠죠. 이 친구. 땅값 다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 재원 따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야 시행자 너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네가 분양하게 될 땅을 공급받고자 한 자 있으면 그 자에게 미리 돈 받아 써서 공사비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래. 그래 1번 보면 사업승계는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 원흉이라는데 원흉이를 공급받고자 한다든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 이용하는 자부터 미리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선자에서 받을 수 있자에서 돈금에서 선수금이라고 해요. 이때 선수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2번 자기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없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다만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받아 쓸 수가 있다. 가로 3번 이때 선수금을 받아가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무턱대고 선수금 받아서 돈 쓸 수 없고 공사 진척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얼마의 공사 진척률이 있어야 수령에 쓸 수가 있냐? 동그라미 2번 체크해.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살짝 체크해. 누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민간 시행자에게. 민간 시행자는 삽도 안 떠보고 그냥 돈 끌어다 쓸 수 없고 공사 진출이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된다? 100분의 10. 그거 하나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 나와 있죠. 잘 안나요? 자,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해가지고 시행자가 이걸 다 개발해서 끝냈어요. 개발해가지고 예쁘게 사업 끝냈다 그러면 중검사를 지원권자한테 받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합니다. 다 끝냈다. 미행지 발생하지 않아서 도로 쫙쫙 설치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조성됐다.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244페이지 5번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해가지고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공급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든가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제출합니까? 승인받습니까? 제출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모셔서 가로 3번 조성토의 등호 공급 방법에서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 예회 2번 3번 예회입니다. 추천 방법 수익의 방법 2번 3번을 좀 잘 읽어두시오. 어떠한 용지로 공부할 때는 추천 방법 인정된가 2번 특히 중에 330점부터 이하인 단독 대용지 특히 그게 잘 나오니까 330점부터 이하인 단독 대용지로 공부할 때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또 주택법상 공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성지 공공택지 공장용지도 추첨으로 가능하다. 수의계약은 계약 상대방 시행자가 오셔라 해서 딱 계약서서 줘버립니다. 이게 수의계약인데 바로 1번 학교용지 이 안에 지금 학교용지 초등학교용지 만들었다. 초등학교용지 만들었다. 초등학교용지 뭐 중학교용지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교육청 관계자 오셔라 해가지고 바로 계약서 주셔요. 이거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도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런 공유를 국가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는 무슨 몸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수익계약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4번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상환 조치할 때도 바로 수익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5번 토지규모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춰 토지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 인정할 때도 그냥 인접토지 소재 오셔라고 해가지고 계약서 써서 땅값 바꿔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 9번 보시면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추첨으로 붙였는데 이해상 유찰됐다면 그때 수익계약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그 5번. 원형지 공급개발 나와있죠.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직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공사도 들어가지 않고 놓은 바 산이 있다. 그대로 잘라서 주는 것을 원형지 공급이라 합니다. 원형지 공급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땅을 그냥 싸게 공급하는 건데 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 246페이지 대상자 나와죠.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가지고 다음에 해당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네들에게만 원형지를 싸게 공급하도록 허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번, 2번, 3번까지 묶어봐요. 4번까지. 4번까지 얘기는 써봐요.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다. 써요.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 그리고 5번에 따라 줄 것이고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 그리고 국가 지방 자산체 이네들에게 또 공공기관에게 지방공사에게 4번에게 팔 때는 수익계약 방식으로 그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2번에 그거 나오는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익계약 방식으로 한다. 찾았나요? 바로 밑에 그리고 다만 5번의 원형지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자에게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한다고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데 경쟁 입찰이 이해상 입찰하면 수익계약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수 있어요. 가로 3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바로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공급감정가격에 감정가격에 시행자 이 원형지에 따라서 뭐 도로 설치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공사비를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가로 2번은 이제 중요합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만 허용되냐 전체 면적 대비 얼마 3분의 1로 하냐 이거 시험에 나온 데 생각하시고 수치 꼭 암기 넘어서 하나만 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가로 6번이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6번만 딱 보면 되겠는데 원형지를 싸게 샀던 자들 바로 팔지 못하고 기죽었습니다. 10년 동안 못 팔아먹어요. 매각 제한을 받았거든. 6번에 몇 년 동안 못 팔아먹는다? 10년. 근데 누구하고 누구는 바로 팔아도 허용되느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줄값. 국가하고 지자체 그다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매각할 수도 있다. 써놔. 그 공부하죠. 즉시 매각할 수도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밑줄을 즉시 매각할 수도 있다.
그래 원영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넘겨받았다면 즉시 매각해도 됩니다. 이 두 명이 아닌 나머지는 10년 동안 매각을 잡았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환지 방식을 좀 보죠.